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최강의 DNA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한국인은 한국인의 DNA가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인의 그런 강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한국인의 DNA를 우리 아이들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영국 동료도 그랬고 여러 그 영어권 국가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자기들은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한국인은 영어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런 걸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아니 한국인들이 이렇게 근면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영어까지 잘하게 되면 영어권 국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 대한민국이 인구 자체가 뭐 1억 명이 되거나 몇 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인도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인도 아주 그 치열하잖아요. 뭐 카스트 제도도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예, 그런 신분 제도도 있고 어쨌든 그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CEO부터 시작해서 한국인도 제가 생각할 땐 인도 사람들의 더 뛰어남은 뛰어났지 그 저력이 절대 한국 사람들의 DNA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동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맞다.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강점 우리 아이들도 꼭 유지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조금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은 그런 정신이 그런 DNA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꼰대 같은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헝그리 정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헝그리 정신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배고픔을 겪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인의 그 화이팅 정신 있잖아요. 왜?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 화이팅 정신만큼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전투력, 의욕, 의지, 열정. 여러분, 제 표정에서 보이십니까? 이런 게 한국 사람이 가지는 그런 게 굉장히 여러분 독특하고 이게 공부나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저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그런 파이팅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서양 아이들 그런 거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뭐 엘리트 교육 받고 소수는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 전투력이 있거든요. 열정이 있거든요. 막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게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게 그 생활 속에서 벌써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아이들이 잃지 않도록. 그렇다고 뭐 아이들 공부하면서 계속 푸시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한국인으로서의 그 파이팅 정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한국 사람들이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상황하에서 그런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일할 때, 특히 일하고 공부할 때 있어서 그런 능력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인정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학생들 기준으로도 한국 아이들처럼 오래 장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서양권 국가 기준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초등학생이 몇 시간의 과제를 하고, 뭐, 중학생이 막 하루에 다섯, 여섯 시간 공부하고, 고등학생들 막 열몇 시간 공부하고, 서양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소수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다 분명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한 많은 폐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래도 강합니다, 여러분. 강합니다. 네. 다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굉장히 오래전에, 뭐 10년, 20년도 더 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낭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 월가에서 민사고 출신들을 선호한다. 솔직히 뭐 민사고 출신들이 몇 명이나 월가에 진출했겠습니까만은 그 말은 뭐다? 그 정도로 공부하고 치열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들이라면 스카웃해서 고용했을 때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 민사고 출신들이 왜 월가에는 진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분야에는 진출 안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경쟁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민사고 정도 갈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도 한국 아이들은 그런 스트레스, 적어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 서양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카, 남미, 유럽 아이들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강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여기서 단지 그러면 그냥 그런 능력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만 뛰어나서 그런 루머가, 그런 뭐 농담이 예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엉덩이의 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엉덩이의 힘.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네, 초등학생이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중학생들이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수능 공부할 때 열몇 시간 하고 이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다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지만 이런 막강한 DNA가 정말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밴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진국 아이들, 영어권 국가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아이들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간혹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그냥 일반고 기준, 일반 중학교 기준 상위 10%, 20% 아이들은요, 영어권 국가 그냥 일반 퍼블릭 스쿨이라고 가정할 때 가면 다 그냥 탑입니다, 탑. 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서양에는. 물론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나 있죠. 자, 이런 엉덩이의 힘, 이런 거, 장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거 한국인의 최강의 DNA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이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젠 어떻게 보면 영어 능력인데요. 이런 최강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만 이런 아이들끼리 경쟁하면 이거는 별로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다 최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지고복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밖으로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영어 능력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파이팅 정신과 엉덩이에 힘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경쟁 됩니다. 물론 막 영재성, 어떤 천재성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단지 엉덩이의 힘과 파이팅 정신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고의 레벨에서는 꼭 그거로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최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요. 꼭 뭐 영재, 천재만 사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게 영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말로만 글로벌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잖아요. 영어만 되잖아요. 경쟁력이 넘칩니다. 근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한국인의 최강의 DNA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냥 영어만 잘해요. 한국인의 최강의 DNA가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예? 서양 사람들, 영어권 국가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한국인이 영어만 잘하면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막강한 DNA를 유지한 상태에서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영어가 됐을 때 오히려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